코카콜라를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좀 사심이 있죠. 뭘 좀 네. 의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코카콜라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주주 아니에요, 주주?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기묘한 이야기 마지막 시즌이 나오잖아요. 네. 기묘한 이야기가 이제 1980년대를 다루고 있는 이제 그 드라마다 보니까 코카콜라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응답하라 시리즈 정도로 보면 될것 같으네요. 어찌 보면은 장르는 완전 다르지만 요거는 이제 무슨 뭐 SF 이런 장르지만 약간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인데 네. 사실 이게 진작에 작년에 끝났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봉을 못하는 바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봉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엄청난 팬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좀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시즌 3에 저런 장면이 나와요. 뉴 코크라고 저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게 1985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99년 동안 하나의 레시피만 유지를 하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코카콜라에서 테스트도 하고 이 맛은 진짜 괜찮다 해서 맛을 바꿔서 냈는데 네. 저게 완전 폭망했거든요. 그 그랬었죠. 당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저 기억나요. 사람들 막 편지 쓰고 막 시위까지 할 정도로 코카콜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맞아, 맞아. 뉴코크가 그때 완전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 3에 등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레퍼런스로 쓰이면서 이제 사용이 됐었기도 했고 그 당시 뉴코크 나왔던 거를 시즌 3를 내면서 이제 코카콜라에서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뉴코크를 그 당시 다시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이슈가 맞아, 되기도 맞아. 했었는데 그래서 코카콜라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네.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인 것 많이는 마시는데 잘 같다. 네, 그래서 몰라요. 제가 좀 기업을 자세히 분석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뭐 코카콜라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장면은 그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회사. 네. 그래서 지금 136년 된 회사이고요. 뭐 그리고 200개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단일 제품으로는 요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면서요. 그렇죠. 하루에 네. 전 세계적으로 20억 개씩 얘네 제품이 팔리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엄청난 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기도 하고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다 흔히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이 생각보다 한정적이에요. 뭐 많이들 오. 경험하셨겠지만 뭐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코카콜라가 한국에 1986년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라인업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코카콜라에서 제공하는 음료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생각보다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240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200개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다. 오, 그래서 거의 대단하다. 대부분의 나라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보유 브랜드 요거는 좀 압축형으로 제가 갖고 온 건데 뭐 코카콜라, 파워에이드, 그리고 코스타 커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조지아 커피 이런 것들이 다 코카콜라입니다. 스프라이트도 네. 마찬가지고요. 일본에서 파는 생수 브랜드도 있네요. 네, 그리고 생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따 네. 말씀드릴 텐데 생수라든지 뭐 이제 그 제로 콜라라든지 슈가가 좀 이게 설탕 성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요새는 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출 비중을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지역별로 봤을 때 북미 지역이 제일 커요. 34% 정도 나오고 빨간색 왼쪽 그림에 지역별 빨간색을 보시면 저게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바틀링 인베스트먼트인데 요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네. 더 코카콜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 네. 음료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네가 뭐 코카콜라 얼마 브랜드별로 발표를 하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코카콜라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걸 제가 볼 그렇겠죠. 수가 그거는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얘네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배당주로도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쵸.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뭐 데스 오브 소다 해가지고 이 소다가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탄산음료를 이제 소다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소다가 이제 2000년대 피크를 찍고 2017년까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 소비량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코카콜라 이제 끝났다. 성장 다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줄면 당연히 망할 것 같죠. 근데 이 음료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이런 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게 2000년대부터 그 탄산음료랑 물의 소비량의 소비량이 이제 반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와. 2017년도에 물의 소비량이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물 뭐 당연히 사 먹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10년 전, 15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자고요. 네. 그때 생수를 사 먹는다고? 뭐 그걸 왜 먹지? 뭐 지금 에비앙 이런 거. 약수에서 떠먹으면 되지. 네, 에비앙 이런 거 수돗물 먹으면 되지. 그쵸. 지금 한국 수돗물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수치적으로. 아리수 네. 최고. 네. 네. 굉장히 깨끗하다고 나와요. 그냥 아, 마셔도 정말? 된다. 근데 그래도 생수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빙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면서 코카콜라를 줄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물 쪽이나든지 다른 쪽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네네. 코카콜라는 뭐 기업이라는 게 생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렌드에 맞춰서 바꿔가면서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할 게 아니라는 거고 요와 또 비슷한 예가 최근에 논알콜 맥주 뭐 무알콜 맥주가 요새 성장세가 두 배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물론 워낙 이제 미미했으니까 두 배씩 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겠는데 왜요? 안 드세요? 제가 술을 끊었잖아요. 네. 2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알콜 비슷한 거 맥주 먹고 싶어갖고 무알콜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던데. 왜요? 근데 요새 맞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못 먹겠어요. 이 수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누구도 분석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분석해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조적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는 회식 문화가 아직 있잖아요. 근데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싫은데 분위기는 맞춰야 되거든요. 트렁크에 아예 가지고 다니는 네, 게 그때 논알콜이나 무알콜이 네.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해 못 하더라고요. 끊으면서 이 맥주 제가 무알콜 맥주랑 맥주를 다 골라가지고 다 한 번씩 시도해 봤는데 도저히 아 근데 2년 전하고는 또 달라졌을 아,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아,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각 맥주 회사에서 논알콜 무알콜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논알콜 드시면 안 돼요. 논알콜은 0.1% 이하기 때문에 알콜이 좀 들어 있습니다. 무알콜을 드셔야 되고. 무알콜. 저도 이거 친구랑 이제 논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죠. 네, 저는 예전에 사실은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외국산 무알콜 맥주를 사가지고 마셨는데 요즘에는 국내 브랜드들도 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요새는 수제 맥주 브랜드에서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시장이 앞으로 클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장이 커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설탕 함유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로콜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파생적으로 크고 있다. 그리고 오케이. 의외의 표가 있어요.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발표한 건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실제로 우리는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코카콜라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수치는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물동량을 보면은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 전체 물동량 14%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코카콜라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코카콜라 소비자예요. 나머지 회색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2030년도 기준으로 늘어날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저 빨간색에서 사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2030년까지 늘어나는 인구를 새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카콜라를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이 접촉을 한 거지 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네. 아프리카 쪽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뭐 어떤 책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너무 높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20년이 지나면은 아프리카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가 됐다. 뭐. 80% 아니 그리고 이거 콜라뿐만이 아니라 코카콜라에서 물 생수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이게 막 인도나 그쪽 지역에서 솔직히 막 가뭄, 그쵸, 뭐 황사 그쪽은.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생수 부족 문제가. 그쵸. 거기를 또 침투해가지고 이미 막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가 마케팅 엄청 잘하는데 뭐 실제적으로 먼저 판매가 안 된다고 해도 적자를 본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 더 코카콜라 시스템이라고 이제 뭐 아마 이제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거를 하고 있겠지만 코카콜라가 예전부터 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원래 네. 처음에 코카콜라가 처음 생겼을 때 초기 모델은 원액하고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네.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봤던 바틀링 인베스트먼트라고 네네. 그 사업 모델이 생긴 거예요.
코카콜라는 원액을 제공하고 바틀링 파트너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225개 정도 넘게 있는 이 회사들이 코카콜라의 원액을 받아가지고 병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보시면 되고, 과거에 그런 짤 같은 거 많이 들어봤어요. 뭐 중국에 보면은 막 공장에서 코카콜라 병에다가 원액 담고 있어서 저거 중국에서는 저렇게까지 막 가짜를 만든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바틀링 그러니까 바틀링 파트너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모르니까 착각을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도 버틀링 계약으로 맺어가지고 한양식품 그 두산 밑에 있던 거기서 그걸로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이 버틀링을 따로 맡아가지고 맞아요.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네. LG생활건강이 이제 그걸 맞아요. 인수를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한국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 음료가 있거든요. 두 개의 회사 나눠져 있어요. 한국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본사 네. 원액이라든지 마케팅 담당을 하는 거고, 코카콜라 음료 여기에서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이제 바틀링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바틀링 컴퍼니라고 하는 이 회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틀링 인베스먼트 부분인데 네. 빨간색 부분이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네.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이제 아프리카 이런 쪽인데, 이게 다른 곳, 이제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미 구조조정이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바틀링 회사들을 운영을 하지 않고 다 파트너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재무제표 내에서 보면은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7%가 안 돼요. 근데 음료 같은 경우에는 30%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진이 안 남는데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다른 데로 이제 다른 회사로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던 와중에 좀 재밌는 걸 봤는데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코카콜라 왼쪽에 있는 게 KO라는 종목 코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코카콜라고요. 옆에는 COK라고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라고 다른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검색하다 보면은 착각해서 둘 중에 하나 잘못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의 COK라고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는 이제 그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라고 해가지고 가장 큰 코카콜라의 미국 바틀러 중에 하나예요. 바틀링 파트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네, 네. 바틀링 파트너스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가 지분을 약 3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두 개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코카콜라는 네. 예, 계속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경기 침체나 이런 걸 예상한다고 하면 더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보시면 빨간색이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가 30몇% 올랐는데 그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라고 하는 바틀링 회사는 100% 넘게 증가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둘이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완전 달라요. 코카콜라는 이제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코카콜라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근데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코카콜라 컨설러데이트는 바틀링의 업체이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료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로 공장 돌리고 이제 그 병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은 그 어떤 기대치를 갖고 투자를 하면 좀 무리가 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연관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잘 팔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바틀링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코카콜라 그 컨설러데이트는 미국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코카콜라 사업만을 봤을 때는 저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과거에 필립 모리스가 알트리아랑 필립 모리스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트리아는 미국 내 담배 사업만 했었고, 필립 모리스는 미국 제한 인터내셔널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뭐죠? 그 저 찌는 담배? 제 이름 까먹었네. 필립 모리스에서 나온 연초 말고 그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필립 모리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 첫 출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필립 모리스 주가랑 알트리아 주가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FDA 승인이 안 났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착안해서 두 개의 차이를 볼 수는 있겠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분 30몇% 가지고 있는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바틀링 인베스트먼트 분야를 자꾸 이제 빼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아프리카예요. 네. 코카콜라 비버리지 아프리카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코카콜라 바틀링 그 파트너 중에서 여덟 번째로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가 지분을 66.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아프리카 내 코카콜라 물량의 40%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물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억 개를 제조할 수 있는 캐파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14개국에서 이제 그 알코올 빼고 이제 논 알코올 음료를 제공을 하고 있는 시장을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17,000명까지 고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그 우리가 뭐 아는 저희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부 연안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이 도시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이제 바틀러인데 얘네를 원래는 올해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상장을 하고 코카콜라는 엑싯을 해서 분리를 해서 구조조정을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장 상황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상장으로 지금 미뤄놓은 상태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각 국가에 이제 배급할 수 있는 큰 회사들의 지분을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꾸며놓은 다음에 이제 그 회사들이 자리를 잡으면 IPO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싯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이제 코카콜라는 배급이란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배급 관련돼서 배급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배급망 관련돼서 많은 회사들하고 좀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에 한 장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코카콜라에서는 벤처 투자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의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을 파트너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더 크면은 인수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몬스터 비버리지 다 아실 거예요. 몬스터 네. 에너지. 저게 이제 그 에너지 음료 시장에서 꽤 큰 회사이죠. 그쵸. 저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런 배급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배급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아마 여의도에서도 많고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 몬스터 음료 공짜로 막 나눠 주잖아요. 페스티벌 가면 요즘 네, 다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지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코카콜라랑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M&A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의 음료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음료 회사들이랑 계속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코스타 커피랑 커피. 몬스터 이노센트 네. 뭐 그 도가단 이런 이제 음료 회사들이랑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 찍히는 회사들이에요. 몬스터 빼고는 몬스터는 이제 그 수수료 지급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코스타랑 이노센트가 사실 제일 커요. 이 네 개 중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매출이 코스타 이노센트에서 발생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코스타 커피는 한국에 저거 없죠. 있나요? 코스타 커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코스타 네. 커피가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11년 연속 선호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에서 2위 정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보통 중심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가격 면에서는 약간 스타벅스랑 비슷한 가격. 아.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으로 치면 뭐 할리스, 엔젤리너스 뭐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중국에서 좀 자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코스타커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아예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지분을 16.7%를 투자를 했는데 요게 계약 조건이 이제 5년 동안 그 회사에 4년 동안 회사에 이제 이사의 동의 없이는 25% 이상 지분을 못 늘려요. 그래서 완전히 파트너십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은 지분이 2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노센트 네. 같은 경우에는 주스나 스무디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도 2009년도에 18%로 지분 참여를 통했다가 2013년도에 완전히 인수를 해버렸고요. 네. 도가다는 그 차 있죠. 허브 차 같은 거, 차 입 같은 거 파는 네. 회사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완전히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으로 처음을 시작을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궁합이 맞다 싶으면 아예 인수하는 이런 구조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몬스터 과연 인수를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지분이 20%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몬스터, 코카콜라 다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라는 것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맥주 회사죠. 네, 저 코로나 회사예요. 코로나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코로나 맥주를 팔고 있고 와인도 팔고 뭐 이제 보드카 같은 것도 파는데 저 보드카를 얘네들은 그 분야를 스피릿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스피릿이 그 저기 와인 만들 때 와인이 보통 한 3에서 4년 정도 숙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와인 회사는 3에서 4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숙성되기 전에 그 독수 굉장히 높은 거를 파는 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드카고 이런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보드카 말고 다른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스피릿이었나 하여튼 그런데
컨스텔레이션은 저런 이제 주류 같은 거를 하는 회사이다.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마리아나 회사인 캐노피 그로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4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몬스터, 뭔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네. 몬스터 에너지 같은 경우 뭐 페스티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가면 다 술이랑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섞어서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기에 이제 뭐 그 요새는 캐노피 크로스가 이제 마리화나 밑으로 들어가면 마리화나뿐만이 아니라 마리화나에 들어가는 CBD라든지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음료수를 최근에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음료랑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뭐 너무 이제 탄산음료 몸에 안 좋다. 당도가 높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내가 파트너십을 맺고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 끝단에 마리화나 음료가 있다.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겠잖아요. 불황일수록 재학주가 좀 이렇게 각광받는 것도 있잖아요. 재학주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코카콜라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인수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몬스터 시가총액이 48조예요. 48조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4빌리언이니까 둘이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근데 또 시가총액이 큰 두 회사가 인수가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또 제 와인이라든지 그 아까 얘기한 스프릿 분야 저거를 몬스터에서 과연 관심 있어 할까? 만약에 인수하더라도 그 부분만 따로 매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코로나가 맥주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저것 때문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걸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로 봤을 때 과연 저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인수 의향을 던지면서 두 개 회사가 주가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인수가 성사된다고 하면 코카콜라에서 지분 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아니 그냥 몬스터랑 컨스텔레이션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요거는 재밌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코카콜라가 이런 식으로 지분 참여를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코카콜라가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좀 약간 언급이 좀 부정적으로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SG 관련돼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뭐 리사이클이라든지 뭐 코카콜라 병의 그 딱지 없는 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어요. 근데 ESG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 팔려면 ESG를 안 지킬 수가 없다. 뭐 2025년까지 전체 뭐 패키지 바꾸겠다, 뭐 그래서 수거하겠다 이러는데 이제는 가능할지. ESG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어서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좀 정성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 딱히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사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큐릭이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큐릭 닥터페퍼라고 해가지고 KDP라는 이제 종목 코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과거에 코카콜라가 여기 지분을 2014년도에 10%를 매입을 했어요. 근데 요 17.4%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출시된 제품이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 캡슐 커피인데 캡슐로 콜라를 이제 코카콜라의 음료수를 캡슐로 넣어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집에서 바틀링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게 간편한 아이디어 같잖아요. 근데 폭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코카콜라에서 2015년도에 사모펀드인 JAB 인베스먼트에 큐릭을 넘깁니다. 근데 저는 큐릭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캡슐 커피 초기 시장이었는데 제가 캐나다 가서 큐릭을 봤는데 그냥 커피 망만 파는 거예요. 캡슐커피 망. 그래서 내 커피를 넣어서 따라 마실 수 있게 굉장히 취향에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맛은 어떠세요? 맛은 그 망에는 제가 원하는 커피 넣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큐릭은 어찌됐든 그 이후에 뭐 스타벅스, 맥카페, 던킨도너츠 이런 거를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JAB가 인수를 한 이후에 사모화 시켰었어요. 그 후에 지금은 닥터페퍼를 인수하면서 다시 재상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카콜라의 경쟁자가 됐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요게 그 바디 아머라고 하는 음료수. 우리는 잘 몰라요. 한국에는 없어서. 근데 북미 쪽에서만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스포츠 음료거든요. 스포츠 음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펩시가 앞서 있어요. 앞에 그 게토레이드 말고 앞에 보였죠? 그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파워에이드인데 게토레이가 그 스포츠 음료 시장의 시장 점유율 70% 넘어요. 그래서 펩시한테 뒤지고 있다. 그래서 파워에이드뿐만 아니라 이런 바디아머라든지 이런 신규 업체들, 잘 나가는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그 시장에도 조금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2018년도에 15% 지분 참여로 들어가서 이 완전히 인수를 해버렸다. 아. 코카콜라는 100% 그냥 인수가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페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백질 음료. 저것도 최근에 좀 인수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P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이 늘어난 IP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 IP 아까 갖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 에코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코스타커피도 인수를 한 이후에 코스타커피 브랜드를 굉장히 정립을 잘 시켜놔요. 네. 그래 브랜드가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뭐 원두도 팔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도 팔고 캡슐 커피도 판매하고 이제 컵 자판기 판매까지 하는 요런 이제 에코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은 또 마케팅 팀이 이제 굉장히 새로운 마케팅 시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이제 트렌드에 민감한 마케팅 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광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광고 1달러당 이제 총 이익 생산성이거든요. 네.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 7% 증가를 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최근의 트렌드는 다 실적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2019년도랑 비교를 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는 굉장히 특이했다고 생각을 해서 비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 경쟁사 대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하기까지 세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기업일수록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네. 코카콜라는 그게 굉장히 빠르다. 3개월 네. 빠르다? 3개월 빠르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고, 최근에 저 위에 있는 로고가 코카콜라 리얼 매직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시작된 이제 그 로고인데, 이 로고가 한번 진행이 되면 보통 5년 정도 컨셉을 잡고 가거든요. 저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꿈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가 접목된 제품들 꾸준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갖고 왔는데. 아, 정말요? 네. 여기 이제 한국 한정판으로 출시된 제품이죠.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요거를 네. 하나씩 좀 드셔보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딸 때 조심하세요. 제가 올 ASMR 해주세요. 네, 오다가 네. 혹시 이제 흔들렸을 수 있으니까. 한 판 지원자니까 괜찮겠죠. 와.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스타더스트라고 해가지고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그 스타라이트 있죠. 네. 저 스타라이트는 미국에서 한정판이고 요 스타더스트는 한국판 한정판이에요. 어떻게 보였어요? 요거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네, 리셀로 샀어요. 와. 네. 근데, 대박. 네, 근데 이게 힙상도 그 한국 시장에 이렇게 한국판 한정판이 나온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마실래. 네, 왜냐하면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셔도 돼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는 과거에 코카콜라가 일본 한정판을 많이 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 거의 최초로 시작했다. 요거는 참고로 우주의 맛이라고 해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드셔. 난 그냥 소장용 할래. 콜라 좋아하니까. 어땠나? 제가 왜? 우주에 가본 적은 없어. 이런 게 우주의 맛이고요. 나사 직원들은 또 이런 걸 먹는다. 어쨌든 뭔가 자극적인 건 덜한 것 같은데 네, 이게 탄산감은 약간 뉴코크 같은 느낌인데 뉴코크가 네. 이 탄산이 좀 줄어들고 달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색깔도 달라요. 약간 핑크핑크예요. 네, 네. 굉장히 우주의 맛을 저희가 좀 느껴봤고요. 나 이거 안 붙지 네. 보관용으로 하는 걸로 이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한정판을 내는데 그게 네. 잘 되면 그 이제 정식 제품으로 좀 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1,500개 정도의 이런 이제 새로운 시도가 접목되는 음료들이 나올 것이다. 이건 콜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마케팅, 뛰어난 마케팅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좀 강조점 중에 하나이고, 재무 정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순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이제 2020년도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재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2.6배에서 2.2배까지 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제 경쟁사 대비 부채 이자율이랑 뭐 이제 만기 같은 건데 네네네. 이자율은 더 낮고 만기는 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펩시는 조중에 어딘가에 있겠지만 표현을 하지 않았다. 색깔로도 좀 암시를 줄 법한데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하여튼 부채에 관련된 것들은 좀 우위에 있다. 아니 우리 복길이 여러분들께서 맛이 어떠냐고. 이게 너무 궁금하신가 봐요. 우주의 맛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제로 콜라인데 김이 조금 덜 빠져 있고 약간 제가 이게 뭐 덜 빠져 있다고요? 김이 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김이 좀 빠져 있고 이게 제가 그냥 색깔 때문에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별사탕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관련성이 있는데요? 우주랑 별사탕. 아, 알았어요.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 한국 마케팅 참여자가 참가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건빵에 들어 있는 별사탕. 별사탕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뭔가 이 코카콜라 하면 엄청 시원하고 엄청 이 청량감 있고 막 요런 느낌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아, 그거는 냉장고에서 빼놓고 지금 뺀다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아, 그것들을 좀 낮춰주니까 괜히 기분상으로 뭔가 좀 살 덜 찔 것 같고 이거는 제로 콜라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당근마켓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팔더라고요. 네. 갑자기 별사탕 이거 괜찮은 거예요. 광고를 하셨네. 네네. 그래서 한번 찾아 아니 주주로 아 주주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 주주라고 하시면 한 번씩 이런 거 먹어봐야 된다. 약간 취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 조금 우주로 약간,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옆 얘기긴 한데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그 패션이라든지 관련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피치스라고 요새 괜찮은 데 하나 나왔는데. 피치스가 처음으로 여기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죠. 대박. 그래서 팝업 그 스티커도 이렇게 네, 팝업 스토어도 내고 그랬었어요. 네. 어찌됐든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최근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으로 터닝포인트다 뭐 이렇게 뭐 맞아요. 갑자기 옆으로 샜는데요. 아니 다이어트 콜라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픈을 했었었거든요. 한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제 재무정보 마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그 2021년 이제 부문별로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뭐 순 매출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고요. EPS도 증가를 했고 뭐 2여 연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랑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증가를 한 편이에요. 그리고 각 부문별로도 연평균 성장률이 5%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머징이라고 하는 주황색 있죠. 오른쪽 네. 그림의 주황색. 저 부분이 성장세가 좀 높잖아요. 저게 이제 최근에 코카콜라에서 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알코올이 네. 들어간 음료수예요. 아. 그래서 밑에 제가 그림을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대박. 저 그 하이추라고 아시죠? 일본 네. 제품 중에 산토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그 맛있어요. 하이추가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많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소다랑 알코올이랑 좀 섞은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일본에서 내가지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일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 당연히 출시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제콕, 흔히 말하는 제콕 있잖아요. 제콕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그냥 바에 가가지고 뭐 이제 조제 음료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면은 그걸 캔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저거 제가 알기로 최근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소프트 알코올 분야에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고 이 그 재무정보 중에 이제 2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 보시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지금 뭐 2017년도 대비해서는 두 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꾸준히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그 올라오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이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코카콜라는 거기에 당연히 부합이 되고요. 이 현금을 어떻게 쓰냐라고 보면은 뭐 네 가지 정도가 있겠죠. 뭐 재투자 그리고 뭐 이제 M&A 그다음에 배당, 자사주 매입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올해 목표를 보면은 네. 타 브랜드랑 파트너십이나 M&A는 꾸준히 할 것이다. 아까 네.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꾸준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당 성장률이 작년에 2.4%였거든요. 네. 올해는 4.8%까지 올릴 것이다. 이렇게 61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이죠 지금 그렇죠. 배당을.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작년에 잠시 멈췄었는데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은 뭐 미국 기업들은 많이 하고 코카콜라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다음 장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차트 네.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요. 당연히 그리고 시가총액이 한 원화로 하면은 3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2.88%. 그래서 우리한테는 배당 주식으로 더 2.88 네,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배당주뿐만이 아니다. 성장도 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배당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장이 멈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그 ROE 같은 경우에도 42%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도 뭐 26%예요. 그리고 매년 매출 같은 경우에 50조 원씩 벌어들이는 기업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디비던드 킹 자 이제 배당주로 우리한테는 네. 많이 이제 흔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1964년 동안 4년부터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은 배당률 2.88%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이제 배당 성장률을 두 배로 늘릴 것이기 때문에 저거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